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들의 경우 아동 학대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아동 학대로 36명이 숨졌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사례 중 만 6세 미만 피해자가 21.5%에 달합니다. 사망 그 자체까지 이르는 그 전에 상당한 그 경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를 예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망한 다음에 벌 주고 잡는 거는 사실은 그 아동 입장에서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죠.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숱한 그 경로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그 징후를 잡아내서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한 명당 담당 아동 수는 6,370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3.5배에 달합니다. 피해 아동 발견율도 아동 1,000명당 미국이 9.4명, 호주가 8명인 반면 한국은 1.3명에 불과합니다. 끝이 안 보인대요. 끝이 안 업무 일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야근을 하고 주말마다 근무를 하면 업무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다. 항상 저희는 아침마다 잘 버티자,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줄 정도로 잘 버티자. 잘하자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버티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절대적인 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에 아동학대 정책의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면 거기다 마땅히 더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관련 예산 증액을 국회 등에 호소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서혜정 씨를 만났습니다. 서 씨는 사비를 털어 홍보 스티커를 만들고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 신고는 112라는 차량용 스티커. 아동학대 신고가 112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 맘카페 들어가 보면 오늘 뭐 어디 뭐 무슨 동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개패듯이 팼다고 그런 글이 올라와요. 근데 아무도 그 엄마를 무식하다고 욕은 할지언정 신고했냐 스토리를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런 마트에서 그렇게 때렸으면 집에서는 더 때리거든요. 서혜정 씨에게는 46세 낳은 늦둥이 딸 서연이가 있습니다. 뭐든 잘 먹어 건강했고 순해서 때도 잘 쓰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다시. 그 딸 서연이도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2013년 17개월이던 딸 서연이는 아이 돌보미에게 머리를 계속 맞아 뇌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누구 머리 해줄까 오늘은? 엘사. 엘사. 노란색. 노란색으로. 서연아, 서연이가 더 예뻐? 엘사가 더 예뻐? 나. 그 후 서연이는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가을이 되냐고. 한번 서연이가 놀림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보이게 해줄게. 숨었다. 서혜정 씨는 아직도 딸의 흉터를 볼 때마다 자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흉터를 안 보이게 해주지. 그거 볼 때마다 또 그때 서연이 수술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엄마인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그리고 서연이가 데려다 줄 때마다 그렇게 떨어지기 싫어서 울었는데 그거를 내가 그때 의심만 했었더라면 혹시 내가 없는 데서 몰래 때리거나 이러지 않을까. 내가 의심만 했었더라면 우리 서연이는 저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되었을 아이잖아요. 수술 당시 머리를 봤더니 5군데 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보미가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
아이의 머리만 집중 폭행한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 한 의사가 엄마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도 했었습니다. 생후 17개월 아이는 수술 후 기계 8대에 의지한 채 사투를 벌였습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놨었어요. 그거를 보는 엄마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제가 들어가 면회 시간에 들어가면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손을 봐요.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손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손 한번 제가 사나 엄마 왔어요 이러면서 막 해도 안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 예정인 돌봄이. 그 일을 겪고 서혜정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은 터지고 그리고 왜 이거를 도대체 정부가 막지를 못할까, 국가가 막지를 못할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료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봐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그 사람들한테 다 자료를 내밀면서 법도 바꾸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예. 서혜정 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복지부 장관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라보는 수사관님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한 해 평균 2만 명의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아동학대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일단 학대 피해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확장되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작년 266억 원이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 오히려 21억 원이 깎였습니다. 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3살 배기를 나무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2016년 원영군이 계모의 잔인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증액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온몸에 락스를 붓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했던 서혜정 씨. 이때 16년도에 원영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영이가 다시 사람다면 이제는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거를 보냈던 거예요. 국회.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나라는 못 지키죠. 살아 돌아와도.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는 못하죠. 동료 상임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가서 이제 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뭐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인식을 하지만 항상 실천이 안 됐는데 저 대통령이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아동폭력, 청소년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고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피는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얘기도 나오고 또 양육수당은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아이의 안전 확인과를 좀 연계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양육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양육수당과 연계해가지고 아이의 상태도 보고 가정 환경도 확인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국회와 정부의 태도에 지칠 때마다 서혜정 씨가 꺼내보는 물건. 이거를 이제 이게 두 번째 보조기인데 가끔 이걸 봐요. 꺼내서 내가 좀 나약해지고 이걸 그만둘까? 이런 그럴 때 이제 제가 가끔 보고 그래 나는 이서연이 엄마야. 그러니까 나는
서연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맞서서 싸울 거야 그러죠. 제가 윤이 반짝반짝 나게 닦아냈어요. 아이가 실명했을 때 자신의 눈을 내주려고 명의를 찾아다니며 병원을 전전했던 엄마. 또 수영장이 워터파크잖아. 아니야. 어이 힘들어. 어부바 해줄까? 어부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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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아동학대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담이 눈 감을 때 우리 서연이한테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견될 확률이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의 아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혹은 신고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지나칠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가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료, 교육, 상담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에 이런 맹점이 엄청난 비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허술했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PD수첩도 아동학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